청동기 시대 농경 유적 발굴이 한창인 춘천 천잔리. 마을 내부에 길이 2m, 깊이는 1m에 이르는 커다란 원형 구덩이가 일정한 간격으로 흩어져 있다. 이런 구덩이는 수백 개에 이른다. 이 커다란 구덩이는 곡식을 저장했던 저장시설이다. 청동기 시대 이 마을 사람들이 대규모 농경을 했다는 사실을 뒷받침한다. 이곳 마을 저습지에서 발굴된 요철 형태의 이 유적은 경작지다. 주변에 흙을 끌어모아 두둑을 쌓아 올리고 작물을 재배했다. 이것은 초기 밭 형태로 보인다. 이랑 부분을 보통 두드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비슷하게 흙을 이렇게 끌어모아가지고 요 위에서도 경작을 하고 뭘 심었다라는 뜻이죠. 두둑과 고랑을 일구는 밭 경작 방식이 청동기 시대에 이미 시작된 것이다. 지난 1999년 진주 대평리 유적에서는 수만 평에 이르는 청동기 시대 밭 유적이 발굴됐다. 천잔리 밭 유적보다 더 발달한 형태다. 밭에 남은 이랑의 흔적은 지금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당시 밭을 일구던 사람들의 발자국도 선명하게 남아있다. 그렇다면 청동기 시대 사람들은 어떤 작물을 재배했을까? 대평리에서는 많은 종류의 탄화된 곡식 알갱이들이 출토됐는데 현재 확인된 곡식으로는 보리와 밀, 조와 기장, 수수 등 10여 가지가 넘는다. 국립중앙박물관엔 청동기 시대의 농경과 관련해 흥미로운 유물이 있다. 바로 이 농경문 청동기다. 제사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이 청동기의 뒷면엔 특이하게도 농사와 관련된 그림이 그려져 있다. 이것은 곡식을 항아리에 저장하는 모습이다. 괭이를 들고 작업하는 사람의 모습. 따비로 보이는 농기구를 사용하는 사람도 보인다. 그런데 이 사람의 아래쪽에 그려져 있는 것은 고랑과 이랑이 구분되어 있는 밭의 모습이다. 당시 농경을 발전시킨 것은 발달된 농기구였다. 특히 나무를 가공하는 석기의 등장으로 목재 농기구가 다양하게 개발됐다. 이런 개량된 농기구는 농업 생산의 혁신을 가져다 주었다. 그렇다면 청동기 시대에 논농사는 이루어졌을까? 부여 송국리에서 발굴된 다량의 탄화미는 송국리에서 논농사를 했음을 말해준다. 송국리 토기에 찍힌 벽시 자국도 당시 논농사의 직접적인 증거다. 춘천 천잔리에서 청동기 시대 논의 형태와 규모를 알 수 있는 유적이 발굴됐다. 이 흰선 가늘게 길게 표시된 부분은 물이 흘렀던 수로 같은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내부에 이제 네모처럼 된 요 내부가 아마 그 경작을 했던 논면에 해당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논은 주변의 저습지보다 낮은 곳에 자리하고 있다. 주변의 저습지에서 물이 흘러내리게 수로를 만들었다. 초기 단계의 논이다. 마전리 논유적. 논의 크기도 커지고 비교적 반듯하게 구획돼 있다. 논에는 인공으로 수로를 파서 물을 댄 흔적이 있다. 논에 물을 대는 관계 시설도 따로 갖춰 놓았다.
수로를 따라 논으로 물이 흘러갈 수 있게 관계시설을 갖춘 논. 이 논농사 기술은 농업 생산량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렸다. 논을 활용함으로 인해 가지고 대규모 취락이 등장을 하게 되고, 따라서 그런 대규모 취락이 등장을 하면서 결국은 거기 어떤 그 지배적인 계층이라든지 아니면 그 하층민이라든지 그런 어떤 계층의 이제 발생이 생겨나게 되고요. 농기구와 경작기술의 발달은 농업 생산량을 크게 늘렸고 사람들은 안정된 정착 생활을 하게 됐다.